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얼굴에 수프를 들이붓는 무례한 손님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님은 매장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포장 주문한 수프가 뜨거워서 플라스틱 뚜껑이 녹았고 그 바람에 수프에 플라스틱이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은 환불을 해주고 사과할 뜻에서 무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손님이 가게에 직접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항의를 이어가던 손님이 직원에게 수프를 뿌리고는 식당을 떠난 건데요. 다행히 수프가 식은 상태여서 직원은 큰 부상은 피했지만 이번 사건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해당 손님을 고소했고 식당 출입도 금지했습니다.